그게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7월 22일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마감 시향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님 반갑고요. 자, 오늘 아침에 방송한 대로 당연히 저항받는 권역인데 심하게 밀리면 안 좋고 오늘 정도 아침 정도 상황만 해도 뭐 만족하겠다 했는데 일단 만족스럽게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0.05% 하락. 그러니까 뭐 보합이죠, 그죠? 코스닥은 0.11% 상승. 자, 코스닥은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1%라도 더 올라갔으니까 그 말도 크게 틀린 건 아니죠. 자, 지금 현재 주식시장 코스피는 20일과 60일에 강력한 저항권에 봉착해 있고요. 자, 코스닥은 682까지는 그래도 반등 가능한 권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자꾸 쳐들어온다 이거죠. 그죠? 오늘도 2336억 매수해주면서 시장 적당히 잡아놨고요. 그 반면에 기관이 하루 사 들어오고 오늘 또 이제 팔아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추가 상승은 못하고 그냥 적당하니 오늘 하루 쉬어갔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는데 일단 크게 밀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상승해서 다행이에요. 자, 선물은 외국인 속된 표현 좀 쓸게요. 꼴리는 대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외국인 지 마음대로예요. 그죠? 보세요. 궤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주식시장 외국인이 좌지우지한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장 초반에 조금 들어올리다가 다시 밀었다가 들었다 놨다를 엄청 하다가 결국은 플러스 662계약 매수 662계약으로 땡겨놓으면서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누적 3만계약 이상 32,300계약으로 누적 매수로 늘어가면서 상방향도 가능한 모습 보이고 있다. 주원 반가 반가. 자, 그래서 예측한 대로 어느 정도 시장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극히 저항받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고 세게 안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아리꼬리 다는 덫지 정도니까 양호. 자, 내일도 적당하니 쉬어가는 것까지도 양호. 자, 한 수요일 이후 정도부터 강하게 뚫으려면 기관에 쌍끌이 들어와야 돼요. 아마 이것이 내일이 23일 24일날 아마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 발표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요일 수요일까지 정도는 조금 눈치 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해외시장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요, 중국이 좀 밀렸어요. 1.27% 하락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죠? 중국이 밀리는데 우리나라 안 밀려서 다행입니다, 그죠? 이거 위에 이렇게 이평선 있으면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 왜 빠졌어가 아니라 당연히 빠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중국이 시원찮다는 거 알고 있고 중국이 내일 세게 밀리면 곤란해요. 자, 재빠르게 반응시도 나와야 되고요. 그에 비하면 니케이는 자 2% 가까이 폭락 이후에 그대로 말아올리는 양봉, 그러니까 비교적 양호하게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 밑으로 빠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여기처럼 일본처럼 이렇게 양봉으로 말아 올리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다시 무역 협상 뭐 잘해보자 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중국을 쪼고 있는 고삐를 놔주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삐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잘 채고 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좀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이 좋아지려면 뭐가 있습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중 무역 협상 좋은 방향으로 뭐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이 양보를 좀 해야 될 텐데 양보 안 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중국 시장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은 별로 안 좋은 모습. 1.27%까지 빠졌습니다. 유광율님, 예이야, 반갑습니다. 어려워요. 자, 오늘 중국판 나스닥 차콘팡인가? 어려워. 차콘팡인가? 어려워요. 잘못 외웠습니다, 아직까지. 적어놔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없대요. 되게 심하게 오르거나 내리면 잠깐 수도반은 우리나라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크 정도만 있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내비둔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마 폭등했다는데 어디서 찾아볼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 거 이게 딱 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키움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거 잽싸게 좀 올려 보십시오. 그래야 더욱더 괜찮은 점유율을 가져가죠. 그죠? 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키움 사장님 안 좋아하지 마시라. 안 좋아하면 도태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밖에 지금 밖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안 좋아하면 도태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외 선물,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우리나라 환율은 100, 1170원과 1180원대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일단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당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해외 선물, 미국 선물은 지금 현재 0.09, 0.12,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 선물 비교적 양호한 상황. 자, 미국은 아직까지 양호해요. 자, 나스닥이 만약에 오늘 크게 쳐져버리면 별로 안 좋은 상황 되는 겁니다. 나스닥 선물이 20일을 위협하는 장대 음봉이거든요. 오늘 반등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강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잘 하고 있었던 이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금리나 0.5%까지도 가능하다는 기대감 때문에 랠리하고 신고가 깨고 막 랠리하고 했는데, 지금 경제 성장 유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것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0.5는 좀 무리 아닌가 하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제 조금 슬슬 나오고 있어요. 하긴 한다. 근데 0.5는 아닌 것 같다. 0.2로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기대감이 조금, 그죠? 약간 실망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조정 받고 있는데, 아직은 미국은 물이 없습니다. 미국은 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수는, 자, 반복합니다. 조정은 가볍게, 돌파는 강하게 해야 되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돌아야 됩니다. 그것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다른 분들도 들어와 계신 분들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1번 눌러 예이야.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신지 한번 체크합시다. 자, 오늘 특징으로 볼수 있는 건, 자, 닥터K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잘 간다? 노라 그랬어요. IT 전기전자만 잘 가는 차별화를 보이는 게 지금의 장세다 그랬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7분기 만에 1조 영업이익 발표가 났는데도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저효과 앤드 환율옥 효과.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기아차가 2.8%인가 영업이익 반영되는 효과 있고, 현대차는 2.5%인가 반영되는 거 있어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6월달, 5월달, 6월달, 그죠? 여기 6월달은 아닙니다. 5월달로 봐야 되겠죠? 환율 확 오를 때 여기 영업이익이 반영되어 있다 이거죠. 그죠? 환율 상승에 따른. 그러나 닥터K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가 나쁘진 않은데 지금 썩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팔고 나왔거든요. 팔고 나온 다음에 그냥 쭉 밀립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그죠? 기아차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나, 자, 시장이 확 돌아서면 기아차가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조금 지지부진한 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오늘 자동차 부품 관계 조금 시원찮은 게 오늘 특징. 자,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강세가 또 특징.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야, 버블을 밀려버렸고요. 나머지 헬릭스 스미스가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나머지, 반등하는, 오늘 바이오가 좀 강세. 첨단, 재생, 의료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 때문입니까? 어쨌든, 나머지는 좀 시원찮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리님 반갑고요. 자, 삼성전자. 이거 뚫을 것 같아, 상단. 가는 놈만 간다 그랬거든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어요. 5만원권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47,000원권. 그리고 여기 위에 48,500원권.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눈치 보고 있으니까 같이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만, 추세 좋게 딱 힘 딱 받아가지고, 여기를 딱 뚫는다면 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인, 그냥 집중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기관 하루 바짝 사더냐 그대로 던지냐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겠어요. 그죠? 조루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다 성인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그에 비하면 SK 하이닉스 끝내주고 가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DRAM 가격 내지는 NAND 플래시 우리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40% 이상 엄청나게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이 규제 해줌을 해서 반도체 가격이 들썩들썩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땡큐.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 뭐 너가 뭐 안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자체 국산화 해보든지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볼게 이러고 하니까 일본이 아마 쉽게 후속 카드 내놓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제재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경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건데 수출 규제하겠다는데 화이트 리스트가 뭡니까? 우방국으로 생각해서 그죠? 군사적 동맹 관계 있다는 그런 뉘앙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해버리겠다면 니하고 내하고 같은 편 아니다 이건데 뭐가 있다? 지금 한일 군사 정보 협정 이런 거 있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거 그것도 엄청나게 우리한테 불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좀 안 하고 싶은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꼬여 있는 거 많이 있어요. 누구 잘못인지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정부는 그냥 그죠? 친일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죠? 정당한 결정에 따른 징용 판결에 대한 거 왜 우리 보고 떠넘기려고 하느냐 못하겠다 이거고 제재하겠다 그럼 우리도 맞서겠다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관광 부분이라든지 자국에 또 우리나라 수출하는 부분 위축되고 등등등등 자국도 일본 자국도 상당한 데미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 배짱 튕기고 있는데 군사협정도 파기되고 하면 한미일 군사 동조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 강하게 하지 못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으로 일본 자금 차입되어 있는 게 20조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은행이라든지 카드사라든지 대부업계 이런 데 들어와 있는 게 20조인데 스트레스 테스트 들어갔다 그럽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떠한 데미지가 오고 그거 미리 한번 모의로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일단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IT 전기전자가 강세다. 그래 추세 가장 좋다. LG전자는 좀 반등 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좀 시원찮아요. 자, 이제 삼성전기 MLCC 자 적정 세라믹 컨덴서라 그러죠. 2차전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이제 삼성전기도 슬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하자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최근에 자 현대차 기아차 조금 주춤하면서 현대모비스 주춤하면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오늘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좀 별로고요.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 그죠? 위로 올라가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요. LG전자도 오늘 오래간만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죠? 아무리 뭐라 뭐라 해도 그래도 가전에서는 투탑인데, 그죠? 뭐 건조기 이슈 좀 있고 실적 악화 좀 있는데 실적 좋게 나온 회사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 나오면 적당히 끊고 나오겠습니다. 자, 카카오 상단에서 조금 막혀 있는데요. No problem.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대로 홀딩. 외국계 들어왔고요. NC소프트 밀리는 척하다가 그대로 땡겨 올립니다. 자, 주가 매수도 우리 팀원들이 알아서 했다. 잘했네요. 알아서 잘해요 이제. 그죠? 이거 올라가면 위로 저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자, 셀트리온 시원찮아요. 자, 시원찮습니다.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던 거 그대로 그냥 보합권으로 밀렸다. 자, 제약바이오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이루고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관심 아직 별로 없습니다. 관심 별로 없고요.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오령제약 정도 관심 있는데 좀 강하게 뛰고 난 다음에 좀처럼 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양호. 그죠? 오히려 이거 치과 관련 이런 쪽이 실적이 괜찮은지 오스템 임플란트도 실적 괜찮다 그러거든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이쪽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참고를 하시고. 자, 5G도 어저께 여기 살만한 자리다. 종목 상담 어저께 한 거 있거든요. 샀다고 난리 쳤습니까? 조금 빨리, 하루 빨리 샀다고 조금 뭐라 하긴 했어도 70점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러다 농담 사면 51점까지 주겠다. 그래서 농담, 왜? 여기 말고 여기 샀으면 더 좋았는데 하면서,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섞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살만한 자리 맞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샀다길래 돌아서는 거 보고 사는 게 더 잘하는 거다. 가격은 같아도 음봉 그대로 밀리고 있는데 산 건 좀 빨랐고 이날 샀어야 된다 했고 올라갈 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상황을 보면 5G가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장 중반 지나면서부터는 또 플러스권 전환도 하고 그러죠. 그죠? 5G가 대장 맞아요. IT 5G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휴대폰이 그 다음 정도. 나머지는 시원찮습니다. 나머지는 연속성이 없어요. 들어왔다 말았다 들어왔다 말았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올려보십시오. 단가하고 언제 샀는지까지 올려주시면 한번 짚어봐드리고 나머지 크게 볼 거 없고요. 여기 관심 종목에 있는 거 그냥 빠르게 한번 돌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DI 전고점 돌파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 무리 없고요. 삼지전자 지킬만한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고 올라탄다면 상승 가능한 권역이고, 자, 경롱은 별로입니다. 여기 처지고 난 다음에 손절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먹었던 거 좀 됐어요. 자, 근데 손절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반등할 때 여기 16,300원권 정도에서는 청산하기를 권유 드리고 밑을 더 처지면 안 좋으니까 잘 정리해야 되는데요. 자, 통신주 여기 고점대에서 단기 박스권 상단에서 던지라 그랬고 밀립니다. 아직까지 통신주 멀었어요. 그러니까 자, LG생활건강 조금 더 다지기 필요하고 크게 안 밀리고 이평선 뭉쳐주고 다시 상승할 때 한번 기다려 볼 겁니다. 하이닉스 죽이는 거고 보령제약 괜찮고 바트론 파워로직스 인탑스 이런 고스닥 5G 휴대폰 부품주들 관심권에 있고요. 자, 대림산업도
잘안 밀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더라. 그죠? 신세계. 여기 저점 깨지면 던질 요랑하고 사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퍼펙트. KMW. 와, 저점 좀 받으면 사고 싶은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오이 솔루션. 슈프리마. 조금 처져가지고. 지문인식. 그죠?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 좀더 지켜보고 있고. 테스도 강한 게 상승 나오고 옆으로 횡보. 바세코 살수 있는 권역이라고 여기서 체크했고 올라가고 조금 좋춘. 자, 와이솔도 주파수, 특정 주파수 필터, 그죠?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거. 자, 낙폭이 스트레이트로 좀 빠졌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밑에 처져 있습니다. 관심에서. 자, RFHIC, 화웨이, 영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나 지지권, 이거 살수 있는 권역이다. 올라갑니다. 자, 핀테크, 나이스 평가 정보.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면 좋은데 조금 시원찮아요. 고려엔 관심 있다 했는데 올라갑니다. 대반. 삼성증권도 비교적 고점 부위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 한국금융지주 제일기획 신의사 산업. 요 정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 시장 적당히 조정권에서 마무리 잘 했으니까 당장은 우리나라 좀 부담 있는 권역입니다. 일본이 추가로 혹시 더 제재 하는 등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항권에서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에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좀 날려주세요. 같이 보자고.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